인천 국악인들의 교류의 장이었던 경하대를 아십니까? 지금은 명맥이 끊겨 쇠퇴한 명소를 이 중구가 다시 재건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공원 한켠에 자리 잡은 기와 지붕의 고풍스러운 건축물. 반세기 넘는 세월을 오롯이 간직한 인천 국악의 산실 경하대입니다. 국악을 가르치고 배웠던 교육의 장이자 인천 국악인들의 풍류 교류의 장이었던 곳은 세월이 흐르면서 쇠퇴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장소로 활용되다 이마저도 최근엔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됐습니다. 이에 중구가 인천시의 지원을 받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경화대를 다시 알리기 위해 나선 겁니다. 이도치 선생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바로 이곳을 이제 경화대를 만들고 나서요. 여기서부터 인천 향제 줄풍류라는 음악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음악이 매우 안타깝지만 지금은 전승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용했던 악기들을 볼 수 있는가 하면 인천을 대표하는 국악인들의 면모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중구는 이달까지 문화해설사의 해설이 있는 전시관을 운영합니다. 오는 7일엔 국가무형문화재의 가야금 산조 병창 공연도 열립니다. 군은 이와 함께 경화대 대표 인물들의 인터뷰와 전시 내용 등을 기록하고 보존해 국악 역사 컨텐츠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인천 국악의 뿌리와 발자취를 되찾는 노력이 어떤 성과를 이룰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